다음 소식입니다. 강원과 경북의 대형 산불은 역대 최대 산림 피해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는데요. 최악의 산불 상황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원들도 대표적인 숨은 조력자로 꼽힙니다.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욱한 연기를 뚫고 산림청 진화헬기가 쉴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강원 경북 대형 산불을 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건 바로 산림청 대형 진화헬기. 헬기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물의 양은 3,000리터에서 최대 8,000리터. 진화헬기가 작전에 한번 투입되면 약 2시간 30분 동안 담수와 진화를 20차례 반복합니다. 산세가 험한 지형에는 지상대원이 투입되기가 어려워서 헬기 진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연무가 짙게 깔리고 바람이 매우 거세서 헬기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불길이 남아있었던 울진 응봉산 일대는 깊은 협곡과 절벽이 있어 지상진화대 투입이 쉽지 않았던 곳입니다. 강릉 삼척, 울진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진 헬기에 의한 그 물투하로 화재 진압이 가장 절실하고 대형 산불 진화의 또 다른 숨은 조력자는 바로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입니다. 산 중턱에 불이 남아 있는 경우 헬기로 진화대원을 산 정상에 투입해 진화 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kg이 넘는 장비를 지고 물을 뿌리거나 현장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이나 일반 진화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선 이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유사시에는 산 정상부나 암석지 등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헬기 레페를 통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 현장에서도 진화가 힘든 소강리 인근 지역에 헬기 레페를 투입하여 잔불 진화 등을 실시하여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강원 경북 대형 산불에 투입된 산림청 대형 진화 헬기는 날짜별로 누적했을 때 272대에 달합니다. 또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과 지자체 공무원, 소방, 경찰,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장병 등 누적 인원으로 7만 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역대 최대 산림 피해를 냈고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이번 산불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이들의 사투 덕분에 꺼질 수 있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아입니다.